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요번 구글 클래스룸 배우기에서는 이제 공지 사항과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과제를 제시하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잘 따라 하셨다면은 이렇게 선생님 계정으로 봤을 때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공지할 내용들을 입력하는 구간이 여기가 있습니다. 제가 주위에 보니까 이 수업을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공지 내용에다가 매일매일 이렇게 공지를 해서 또 학생들한테 자료를 배포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셔도 예,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좀더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는 전번 시간에 배웠던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학생들한테 공지할 내용들을 입력하시면요.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강의에서만 이제 공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에다가도 동일하게 이렇게 공지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사용자들한테 이제 공지를 할 때, 학생들한테 공지를 할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강의 하나에나만 우리가 공지를 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강의가 업데이트 되었고 자료 확인하시고 과제 진행하세요라고 해서 공지를 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를 누르시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다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그냥 여기다가도 유튜브나 아니면은 파일 관련된 것들을 올려가지고, 그냥 여기에서 강의를 그냥 그대로 공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추가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은, 앞에서 저희가 수업을 통해가지고 분리하는 것보다, 이제 유튜브나 파일 이런 것들을 또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시물 같은 경우에는 바로 게시를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예약을 눌러가지고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이 게시물이 이제 공지가 될수 있도록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약 관련된 것들은 동일하게 수업에서도 게시물하고 사용할 때하고 동일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게시물을 클릭을 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 쪽에서 봤을 때도 이제 공지가 나오겠죠? 예, 공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학생 계정으로 한번 새로 고침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지금 현재 이렇게 공지가 한 거, 앞에서 공지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 나오는 것을 예, 볼 수가 있고요. 이 학생 계정하고 선생님 계정들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도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서, 전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것을 그 자료를 통해서, 예,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하나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과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하고 과제의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은 학생들한테 평가를 할수 있냐, 평가를, 점수죠? 이거를 관리할 수 있냐라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들기를 클릭을 해서 저희가 과제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 클릭하세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노션과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노션과 관련된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션 사용법, 활용법이죠. 활용법에 대해서 조사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과제를 낼 겁니다. 이 노션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한번 배워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노션을 이용하면요, 홈페이지나 여러분들 블로그, 그 다음에 여러 사용자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제거 영상에서도 또 노션 활용법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이 수업에 또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를 하기 전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기존의 자료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떤 강의 쪽에다가 학생들한테 공유를 할 것이냐, 어떤 특정한 사용자들한테 과제를 낼 것이냐, 예, 선택이 가능하고요. 점수는 현재 뭐 이렇게 100점으로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한 과정에서 점수를 이제 뭐한 과제만 낼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과제들과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설문과 관련된 그런 과제 형태들이나 여러 가지 형태들을 낼수 있기 때문에 점수는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통 이제 학교에서는 출석 점수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내는 그런 과제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시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비율을 정하신 다음에 이 점수를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월 31일까지 우리가 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있고요. 시간 마감 시간 같은 경우에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시간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고요. 주제는 이제 노션 활용법에다가 여러분들이 주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기준표라고 있는데 이 기준표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설명하면은 좀 너무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잡해져요. 페이지가 복잡해지고 또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준표는 나중에 적용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가 추가로 그냥 이렇게 과제를 제출하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다 추가를 해서 이제 관련된 자료들이나 관련된 유튜브, 뭐 참고할 수 있는 유튜브나 아니면 설명 같은 거 파일들을 올려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들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구글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 과제에 대한 그러한 뭐 양식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뭐 설명할 때 여기다가 또 설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들이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셔가지고 적절히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냥 과제 만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것을 보고 이제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과제 양식은 구글 워드를 이용해서 제출하세요. 이렇게 공지를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학생이 이거 보고 이제 여기에 맞게 제출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과제 같은 경우에도 애약이나 임시 저자, 그 다음에 바로 과제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만들기를 통해서 과제 형식으로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제가 이렇게 뜨죠? 아이콘이 조금 다르죠? 네, 아이콘이 조금 다르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 스트림 쪽에다가 과제를 내신 다음에 이 관련된 뭐 링크나 그런 것들을 복사를 하셔가지고 같이 여기다가 이렇게 공지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아니면 링크가 아마 링크도 있으니까요. 그 관련된 링크들을 이렇게 클릭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사용자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은 좋겠죠. 자, 과제 조사하세요 라고 해서 링크로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학생이 이제 과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과제를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활용법, 그 다음에 10점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과제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완료로 하시면 안 되겠죠? 예, 그냥 완료 같은 경우, 표시 같은 경우는 이 과제라고 해가지고 사용자들한테 뭐 과제를 내리기보다는 출석 용도로도 어느 정도는 사용할 수는 있긴 있어요. 이 게시물에 대해서 나는, 봤다, 확인했다, 이렇게 수업 같은 거 확인했다, 이런 것들로 이제 사용할 때는 그냥 완료로 표시하면은, 아, 이 사용자가 이 강의를 봤구나, 이렇게도 활용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구글 양식으로 이용해 가지고 제출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구글 양식으로 제출할 때는 추가 또는 생성을 이용을 해 가지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전에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학생이 작성한 것이 있으면은 구글 드라이브를 입력을 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은 바로 생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문서 파일 있죠. 그래서 구글 문서를 이용해서 저희가 클릭을 하시면은 문서 파일이 하나 여기서 직접 이제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바로 만들어지면서 이게 표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학생이 이것을 자기가 만든 것을 클릭을 하셔야겠죠. 네, 클릭을 해서 이제 작성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노션, 이렇게 해서 노션 활용법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노션 활용법은 아래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예,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그 업데이트가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불안하시면 나중에 컨트롤 S나 아니면은 이 업데이트를 여러분들 파일에서 저장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자, 그러면 다 작성했으면은, 저희가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저희가 작성한 것들을 다시 한번 혹시 불안하시면은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보겠죠. 제대로 됐는가? 이렇게 됐네. 업데이트가 됐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출을 할게요. 그래서 제출을 하시고 난 뒤에 제출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것을 하지 않아도 선생님은 제출한 것을 확인할 건데, 선생님, 네,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달아주시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은, 네,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학생이 하는, 업무이고요. 강의를 듣고 지금 이제 과제를, 예, 제출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 페이지에서 다시 또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 예, 사용자 쪽에 보시면은 조정원이라고 있죠. 그래서 그 학생의 이제 과제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학생이 이제 제출한 것들을 각각 사용자별로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하죠.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노션과 관련된 것들을 제출했구나 라고 확인되면은 클릭하셔 가지고 과제를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역동적이죠. 예, 굉장히 좋죠. 뭔가 심플하고 바로 확인이 바로 페이지까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러면은 제출했던 문서를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구글, 여러분들이 DOC 구글 문서를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해 보셨다면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딱 다 추가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클래스룸의 이제 좋은 점이죠. 예, 좋은 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검토가 자동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뭔가 수정을 하려고 하면요, 이렇게 예, 선생님이 수정한 부분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해서 피드백을 할 수가 있겠죠. 예, 피드백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뭐 더 강조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걸로 예, 표시를 하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면은 나중에 학생들 입장에서도 피드백을 바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다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을 저희가 10점, 아우 잘했어요 라고 해서 10점을 이렇게 부여를 하고요. 그냥 놔두면 초안으로 됩니다. 예, 초안으로 돼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돌려주기라고 합니다. 이게 조금 좀 돌려주기 하면 뭔가 반환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뭔가 이제 그냥 다시 작성해 이런 걸로 좀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돌려주기가 확인이에요. 예, 확인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려주기를 하셔가지고요, 남긴 성적을 예, 맞고 그 다음에 돌려주기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려주기 라고 클릭하시면은 이제 완료가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앞에서 잠깐 제가 이야기 했듯이 그 성적표에 대한 기준표를 만들면은 좀 더 많은 기능들이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학생 쪽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학생 쪽에서는 이제 이것을 자기가 들었던 것들, 그 다음에 과제 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사용자 쪽에서는 채점 완료라고 이렇게 뜹니다. 예, 채점 완료 뜨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확인을 하시면은 이게 채점이 된 것들도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과제대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왼쪽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학생입니다. 그래서 학생 계정에서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해서 뭐 미리 완료된 과제 왼쪽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이 중에서 이제 완료된 과제를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쪽에서 바로 또 이제 확인이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 수업들을 듣다 보면은 이제 과제들이 할당된 것들에 대해서 안 된 것들은 또 여기에 표시가 되고 이제 확인이 돼서 되면은 또 성적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하나씩 하나씩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제 출석표나 그런 것들도 여기다 연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했듯이 성적 기준표라는 것을 또 세워가지고 학생들한테 그건데 가이드를 해주고 성적을 할 때도 다 나눠가지고 저희가 또 성적을 또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쪽에서 또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